동정의 형태. 다들 조용. 교과서 85페이지 시작하자. 잠잠해 보이다가도 등을 돌리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어. 나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급류에 휩쓸리는 건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 시끄러. 박수 좀 그만 쳐라. 진짜 족같아. 누군데 남의 식장에서 질질 짜고 지랄이야? 어? 저 사람 내 사랑은 끝났다. 시작한 적도 없었으니 끝났다 말하기도 우습지만, 아무튼 웨딩드레스를 입은 희주 누나는 아무튼 웨딩드레스를 입은 희주 누나는 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걷는다. 내 어머니와 족같은 권유준을 필두로 박수가 쏟아지면 내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그 손이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낯선 내용의 손을 맞잡는다. 호텔 들어가서 푹 쉬어. 내일 출국 전에 연락하고. 고마워 언니. 내일 공항에서 전화할게. 유리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 한창 바쁠 텐데. 얼굴 못 보고 가서 아쉽다. 아쉬울 게 뭐 있어. 먼저 들어갈게. 오늘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 끝났잖아, 씨발. 진짜 존나 짜증나네. 되는 일이 없어. 야. 어딜 갔다 시 끝나고서야 나타나? 가족 되는 사람이 말도 안 하고 자리 비우고 정신이 있는 거야? 희준 누난 갔어? 갔으면 배웅할 생각이 있기는 했고. 왜 또 지랄이야. 기분 족같으니까 시비 걸지 마라. 미안하다고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새끼가. 철 좀 들어라, 철 좀. 족가고 있네. 매니저님, 라벤더 홀 정리 끝났어요. 아, 분실물 몇 개 습득했는데 이거 그냥 장부에 적어두면 되나요? 분실물? 저기요. 아, 네. 그거 분실물 좀 봐도 돼요? 네? 아, 네,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폰 주인입니다. 어제 경황이 없어서 핸드폰 잃어버린 걸 뒤늦게 알아챘네요. 보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런데요? 예? 아, 죄송하지만 찾으러 가도 괜찮을까 해서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만나 뵙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유리야, 우린 지금 출국해. 돌아오면 밥 한번 같이 먹자. 왔어?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네. 전공이 일찍 끝나서. 피곤해 보인다. 어제는 좀 어땠어? 누나 결혼식은 잘 끝났어? 네. 아, 진짜 피곤해 보이네. 요즘 무슨 일 있어? 너 요즘 들어 내내 저기압이라고 요한이도 걱정 많이 해. 진짜 걱정이 됐으면 나 먼저 간다! 어디가? 무경이 형 만나러! 절식장에 홀랑 버리고 가면 안 됐죠. 미안. 영화 보기로 했었어. 걔나 나나 과제 때문에 시간 내기가 어려워서. 아이씨, 유난스러운 개이 새끼들. 미안하다니까. 제 기분까지 신경 써줘서 고맙긴 한데 별일 아니에요. 그냥 조금 지쳐서요. 동기들이랑 시도 때도 없이 얽히니 과 생활도 지치고 위계질서 들먹이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위탁번도 그렇고 집 가면 큰 누나한테 헛소리 듣는 것도 지치고 친구라는 놈은 남자한테 코 꿰어서 본체 만체. 정요한이 걱정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요. 내 걱정이 아니라 형 걱정이겠지. 그 새끼 안중에는 형밖에 없으니까. 아, 내 팔자야. 오늘 수업 끝나고 뭐해? 요한이랑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우리 집 가자. 저 술 못하는 거 알잖아요. 음료수 있어요? 사줄게. 너 좋아하는 걸로. 됐어요. 장난이에요. 저 오늘 약속 있어요. 아이고, 공고 올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만 그 뒤에 이력서들. 아니지, 잠깐만. 유리, 너 혹시 지금 알바하는 거 있냐? 네? 너 따로 알바하는 거 없으면 도서실 보조하는 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유 선생님, 잠시만요. 그건 좀... 아, 왜? 멀리서 찾을 거 뭐 있어. 공고 올리면 지원서 수두룩하게 올 텐데 그거 어느 세월에 다 읽고 뽑아? 야, 유리, 너 오늘 진짜 잘 왔다. 해볼 생각 없어? 이거 도서 포장하고 전산 입력하는 단순 노동이라 어렵지도 않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자기 그러시면 공고 올리고 천천히 받죠. 피하려고 엄청 애쓰네. 방학까지 시간도 있고 급하게 필요한 거 아니니까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하게 해주세요. 그래? 한번 해볼래? 야, 우리야 좋지. 모교 졸업생에 심지어 다른 놈들도 아닌 유리 넌데. 따라와라. 교무실 가서 작성할 거 있으니까. 네. 아이, 열받아. 뭐 이딴 걸 자료라고 보내놨어. 내가 다 알아는 거야. 뭐야, 이것들이 누구 좋으라고. 나도 왕년엔 7, 8등급 받던 놈이다 이거야. 이렇게 된 거 한번 다 같이 죽어보자. 8등급. 아, 형님, AD 간 거 우리 학교 기적이라더니 대박. 정유한, 너 시끄럽게 할 거면 내 방 가서 과제해. 그리고 윤재, 너는 제발 하나라도 좋으니까 지문 좀 진득하게 읽어봐. 아, 전 잘 읽고 있었는데 요한이 형님이 방해하잖아요. 어이없다 너. 그리고 저도 억울해요. 조원들이 열받게 하잖아요. 야, 김윤재, 학교 얘기 뭐 재밌는 거 없냐? 야! 학교 얘기요? 아, 있죠 있죠. 2학년 지리쌤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리 팔 뽀개져서 깁스했어요. 뭐? 왜? 그건 몰라요. 암튼 깁스함. 무슨 일이니? 가요. 유리야, 잠시만. 어디에? 할 말 있다고 불렀잖아. 뭔데 그래? 물어서 뭐해요. 직접 보면 아시겠죠. 직접 본다고? 뭘?
일단 이건 좀 놓고. 우리 왔어? 정호형? 어? 처남이 데려오겠다는 사람이 선우였어? 응? 아니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알고 말고 대학 동아리 때부터 얼마나 친했는데 처남이랑 선우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사이야? 아, 이선우 선생님. 아, 이선우 선생님 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제일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라. 정말? 아, 너무 반갑다. 아, 이게 운명이 만들어낸 우연. 아니, 필연인가? 아, 그러게요. 둘 다 어서 앉아. 선생님, 앉으세요. 가끔 내 인내심을 시험해 보려는 녀석들이 있다. 나까진 몇 명의 학생들이 그랬고 지금은 옛 제자가 그렇다. 안 그래도 벼랑 끝인데 등 떠밀지 못해 안달이구나. 누구든 손만 대면 아주 쉽게 벼랑 끝으로 떨어질 텐데. 직장에서 말이야. 찾아도 없고 전화도 안 받길래 못 온 줄 알았는데 명단에 이름 적힌 거 보고 뒤늦게 알았어. 최근엔 연락해도 잘 안 받더니. 뭐 바쁜 일이라도 있었어? 뭐 바쁜 일이라도 있었어? 아, 미안해요. 그날 학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바빠서 인사할 정신이 없었어요. 술 처먹고 질질 짜느라 퍽이나 바빴겠네. 야! 너희 뒤질래? 야! 거짓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야! 학부모 회의는 판가름을 위한 연례 행사처럼 보였다. 재빠르게 분위기를 스캔해 내 아이가 어디쯤 속할 수 있는지, 어느 그룹에 어울려야 하며 편승을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지를 가늠하다 보면 그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야, 다시 한번 말해봐! 뭘 했어! 네가 뭘 알아! 가만 안 될 줄 알아! 연병도 아주 가지각색으로 떨고 있네. 저 빨간 쇼트는 대체... 아, 나 무거워. 어? 제대로 좀 써보라니까. 아, 이거 완전 날 잡아. 뭐야 당신? 아, 형,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술을 괴짜그로 퍼마셨나? 아휴, 뭘 얼마나 들이부었길래 정신을 못 차려. 그런 주제에 여긴 어떻게 잘도 찾아왔네. 야 이씨, 너 뭐냐니까? 우리 형 친구예요? 이거 우리 형인데 누구신데? 이거 우리 형인데 누구신데 이 고주망태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와주셨나? 친절도 하셔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뺑기를. 뭐가 말이 안 돼? 형이 인사불성이 돼서 호텔에 업혀오는데 동생 된 입장에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권율이 뛰지 마. 희준호. 심심하고 배가 고팠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으니까. 아휴,
희주 그 어린 게 어디 가겠어. 어? 산골자락 어머님네로 보낼 수도 없고 천에 고아도 아닌 애를 부천 월세집에 어떻게 내버려놔. 동서는 말을 참 모질게 하는 버릇이 있어. 우리 재호 올해 재수에다가 재환이도 당장 내년 수능이야. 내가 여기서 한 명 더 신경 쓸 정신이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동정의 형태에서 최선생님과 그리고 어린 권유리로 참여하게 된 성우 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 작품이 제가 참여했던 작품 중에서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읽는데도 꽤 긴 시간이 걸려서 이거 녹음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성우진도 정말 최고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엄청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정의 형태 오디오 드라마 감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진한 사랑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디오 코믹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진짜 항상 들어갈 때마다 모든 작품들이 너무너무 여운 깊고 너무 좋아서 뭔가 일을 하러 왔는데 덕심을 채우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작품이 정말 힐링이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오디오 코믹스도 동정의 형태도 한국 성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동정의 형태라는 작품에서 유 선생님이라는 캐릭터로 찾아온 성우 이승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유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은혁 씨, 이선우 캐릭터를 좀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는 캐릭터 같아요. 앞으로 제 남은 대사 동안 우리 이선우를 좀 잘 위로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동 뭐였지? 자, 동! 동정의 형태를 청취해 주시는 우리 많은 아코 팬 여러분, 형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정의 형태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많은 댓글과 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갑습니다. 최결이라고 합니다. 동정의 형태 오늘 함께하기로 한 작품에서 지현이, 우리 착한 지현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동심, 그걸 우리는 정말 소중히 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너무 외롭습니다. 우리는 외로워요. 알겠죠? 동심을 소중히 합시다. 형제요. 브로. 여러분은 나의 브로. Love and peace and bro. 야. 여러분 정말 동정의 형태 아주 착한 작품이에요. 저도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위로가 되기도 했고 저한테도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저는 최결이었고요. 지현이었고요. 형제들 다음에 또 만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0기 성우 임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정의 형태라는 작품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또 감사하게도 이 작중에서 김윤재라는 배역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 윤재가 굉장히 또 말이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 형들 옆에서 약간 좀 감초 역할? 네, 옆에서 자꾸 막 엄청 찡찡대고 형 제발 나랑 좀 놀러가줘요. 어디 가줘요. 저는 사실 순수한 마음으로 형들과 함께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윤재는 그 작중의 이야기랑은 조금 떨어진 데서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보조하는 느낌? 네, 약간 좀 다 같이 모이기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친구라서 부담 없이 저도 편하게 아주 연기했고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이행시로 광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 갱신 최우수 오디오 드라마 노미네이트 형태를 갖춰가는 그들의 사랑 오디오 코믹스에서 절찬 스트리밍 중. 로, 예, 준비됐습니다. 네, 아, 잘 들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약간 좀 친한 사람들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굉장히 너무 부드러운 분위기로 즐겁게 임했기 때문에 아마 그 느낌이 우리 윤재한테서 잘 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종 형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코피엘 컬렉션 동정의 형태에서 선우의 가슴 아픈 사랑의 상대의 구정호 역을 맡은 KBS 성우 46기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재밌게 녹음을 했고요. 제가 원작을 봤을 때 크림치가 딱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보자마자 전 너무 이거 드라마 하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아, 기대한 것 이상으로 저희 또 멋진 선배님들이 멋있게 또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결과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동생도 좋아하고 형도 좋아하고 누나 언니들은 더 좋아하는 아코비엘 컬렉션 동정의 형태 많이 사랑해주세요. 끝으로 저희 정말 이번에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재밌게 정말 많이들 와주셔서 아마 정말 듣는 재미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재미 정말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니까 기대 가득 가져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정의 형태를 들어주시는 많은 여러분들, 저는 투니버스 10기 유영입니다. 이번에 동정의 형태 그 첫 장면이 희주의 결혼식이잖아요. 제가 바로 권희주 역을 연기했고요. 그리고 또 뭐 선우 할머니나 그 외에 또 기타 배역들을 연기했습니다. 제가 원작을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정주행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되게 기대를 많이 안고 오늘 왔거든요. 그 원작의 감정선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뒤에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역시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완성본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안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생이 말이야, 동생이 돼가지고 자꾸 형아 눈에 눈물 내면 써못써. 형아 너도 너무 형아인 척 어른인 척 너무 그만하고 삽질 그만하고 둘이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리와 선우 끝까지 좀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손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동정의 형태에서 제가 맡은 배역은요. 권유준이라고 이제 주인공 권유리의 큰 누나인데요. 입이 무척 험하고 욕을 많이 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왼수 같은 누나인데 아픔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길고 긴 녹음이 끝났는데요. 이번에 권유준을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욕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욕이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봐 했는데 너무 어색하다고 해서 욕 연습을 요 근래 최근에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욕 마스터가 됐습니다. 네,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굴 같은 보이스와 미성의 보이스를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동정의 형태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전에 너의 사랑에 대하여에서 인사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동정의 형태로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요번에 두 주인공의 서사가 굉장히 깊고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정의 형태에서 박무경으로 찾아뵙게 된 성우 김명준입니다. 네, 동정의 형태
다채로운 인물과 더 풍성해진 스토리,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동태찌개 좋아해? 형! 형이 만들어줄까? 아! 아, 오랜만에 박모경을 만나서 너무 설렘설렘하는 녹음이었습니다. 동정의 형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정의 형태에서 노사대에 이어서 정유한 역을 맡게 된 성우 이주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막 이렇게 녹음을 다 끝마쳤는데 아, 정말 오랜만에 요한이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또 그 거의 한 2년 정도 더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그때 만났던 이제 동료분들하고 다시 또 이렇게 모여서 작업을 녹음을 또 하다 보니까 정말 뭐랄까 설레기도 했고요. 감회가 새롭고 너무 즐겁게 녹음했습니다. 동! 동네 형이야. 형! 형 많이 응원해줘. 죄송합니다. 제 상상력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많은 다른 분들이 또 재미난 이행시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정 형태 많이 응원해주세요. 동형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성우 나은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주인공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예, 동정의 형태에서 이선우 역할을 맡은 나은형입니다. 예, 또 반갑습니다. 제대로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듭니다. 지금 현재 한창 녹음 중인데 거의 다 끝났거든요. 네, 동정의 형태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갑자기 끝인사처럼 인사를 하네요. 질문에 동형으로 이행시가 있다고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이 써져 있었는데 아 제가 이행시부터 뭐 사행시 뭐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행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동 동정은 형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도 유리야 말 좀 따뜻하게 해라. 동정 형태 또 상준이랑 같이 이렇게 맞춰봤는데요. 너사대 때 조연이었던 저랑 이제 상준이가 이렇게 이선우와 유리가 되어 또 동정의 형태라는 작품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특이하게 단체 녹음을 먼저 안 하고 추가 녹음을 먼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준이랑 저랑 단둘이 녹음을 했는데 녹음하면서 상준이랑 저랑 의견 교류도 많이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 부분은 이게 더 맞지 않을까? 라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 합이 좀 잘 나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아코 청취자분들께서도 동정의 형태가 또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디 잘 들어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 상준이 진짜 힘들게 녹음 많이 했어요. 예. 그 마음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주인공이라 그런지 예, 좀 많이 떨립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릴 정도로 막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걸 다 바쳐서 녹음했으니까 예, 우리 동정의 형태 재밌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상준입니다. 이제 재작년인가 벌써 좀 오래 전에 너사대에 이제 녹음을 했는데 그 후에 다시 이제 후속작 녹음을 한다라는 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이렇게 또 녹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기억하시죠? 너사대에서 유주의 인물이었던 권유리 캐릭터가 드디어 동정의 형태에서 또 새롭게 이제 주인공으로 찾아오게 됐습니다. 권유리라는 캐릭터는 너사대 때도 사실 굉장히 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캐릭터였고 저는 사실 항상 부드럽고 순하고 또 내향적이고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유리라는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동정의 형태에서는 더더욱 거칠고 야생마 같은 매력의 그런 권유리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동동주 한 사발씩 같이 나눠 마시고 그러면 형님 동생 하는 사이 아닙니까?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동정의 형태라는 제목이 사실 또 사랑이 또 어떻게 이런 동정의 모습으로서 그런 형태로서 또 사람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걸 표현한 거라고 이제 작품 속에서 듣기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의 사랑을 보여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또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형태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직접 주변에 계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마음과 또 느낌과 생각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하루가 되면 참 아름답고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동정의 형태 정말 또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두 번 들어주시고 세 번 들어주시고 N번 들어주시면 저희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또 새로운 캐릭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또 다음에 후속작이 또 있다면 그것도 같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